이번에는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배열은 1차원 배열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트 타입 배열을 만드는데, 자, 이렇게 배열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자, new 배열을 생성하자. 그래서 인트 배열 길이 3짜리를 생성하자. 자, 이렇게 줬잖아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는 자, 연속된 3개의 공간이 생기고요. 자, 여기에 기본값으로 0, 0,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배열 객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차원 배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이제 0 인덱스, 여기는 이제 1 인덱스, 여기는 2 인덱스가 되어서 0 인덱스의 값을 접근할 때는 ARR0 이런 식으로 접근했죠. 그다음 1 인덱스의 값을 접근할 때는 ARR1, 그다음에 2 인덱스에 접근할 때는 ARR2라고 이렇게 줬는데, 자, 이 다차원 배열은요, 이런 1차원 배열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본은 1차원 배열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책에서는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2차원 배열하게 되면 흔히 행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행렬 구조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행과 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도 0번째 행, 1번째 행 이렇게 부르고, 열도 0번째 열, 1번째 열, 2번째 열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영역은 0행, 0열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공간은 0행 1열이 되고, 이 공간은 0행 2열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1행 0열이 되는 거고, 요거는 1행 1열, 이거는 1행 2열이 되겠죠? 그래서 각 영역에 여러분이 인덱스를 이렇게 부여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어떤 값을 저장하거나 또는 저장된 값을 읽어올 때 이와 같은 형태의 인덱스를 주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바로 이 코드로 2차원 배열을 만듭니다. 먼저 저장될 요소에 타입을 언급을 해주고요. 자, 대괄호를 2개를 넣어줍니다.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 하나만 넣어줬죠. 근데 여기는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대괄호 2개를 넣었고, 그 다음 요거는 변수 이름이에요. new라고 하는 연산자 뒤에, 자, 요소의 타입과 이제 행의 수와 열의 수를 언급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행수를 이야기하고요. 자, 이거는 열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수가 지금 두 개죠. 자, 이거는 열수가 세 개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 때는 2와 3을 이렇게 기술해 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영역에 내가 어떤 값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스코어 변수를 가지고 스코어스 자, 대괄호, 자, 행의 인덱스 번호부터 먼저 적고, 자, 그 다음에 열의 인덱스를 이렇게 기술해 주면 바로 이 영역을 가리키게 되고, 자, 여기에다가 내가 10을 저장하겠다 하게 되면은 여기 10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8을 저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scores, 자, 행수는 1이죠. 열수는요? 열수도 1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8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밑에는요, 조금 여러분 머리를 좀 아프게 할 거예요. 실제로 자바는 메모리 속에 이와 같은 형태로 저장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바는 1차원 배열을 서로 연결을 해서 다차원 배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바의 다차원 배열을 구현하는 기본 방법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위에서 자, 스코어라고 하는 배열 변수는 스택 영역에 생겨요. 이 스코어 변수가 참조하는 배열은요, 첫 번째 이 행수를 가지고 만든 배열, 즉 길이 2짜리 배열을 참조를 해요. 그 다음에 0 인덱스와 1 인덱스가 참조하는 배열은요, 두 번째 길이 3짜리 배열을 참조를 해요.
0 인덱스에서 참조하는 배열은 바로 첫 번째 행에 대한 배열이라고 보면 되고요. 1 인덱스가 참조하는 배열은요, 1행에서 위치한 이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메모리에 이와 같은 형태로 2차원 배열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코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스코어스의 랭스를 하게 되면은 스코어가 참조하는 이 배열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길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2가 나오고 자, 스코어 0에 랭스 하게 되면은 자, 0도 다른 1차원 배열을 참조하잖아요. 그러면 0에 랭스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배열의 길이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래서 이건 3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 인덱스가 참조하는 배열의 길이. 자, 스코어 1점 랭스 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세 개죠? 그래서 3이 나옵니다. 자바는 1차원 배열을 연결을 해서 다차원 배열을 만들기 때문에 행렬 구조가 아니라 계단식 구조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계단식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계단 형태로 생긴 저장 영역을 말해요. 자, 계단식 구조를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이와 같이 2차원 배열 변수를 선언을 하고 유연산자를 가지고 배열 객체를 만들 때 행수만 일단 주고 배열 객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열수는 비워두는 거죠. 그러면 이 열수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 자, 이와 같이 0 인덱스 하게 되면은 지금 행수의 0번째 인덱스를 이야기를 하죠. 자, 0 인덱스에 new int 2에서 길이 2짜리 배열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scores라고 하는 변수가 처음에는 길이 2짜리 배열을 이렇게 참조를 하겠죠. 이 코드에 의해서. 자, 그러다가 0 인덱스에 이와 같이 다시 새로운 배열을 참조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길이 2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참조를 해주도록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스코어 1 하게 되면은 1 인덱스는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 인덱스는 다시 새로운 배열 길이 3짜리를 참조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 인덱스가 참조하는 배열의 길이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요거는 길이가 2고 이거는 길이가 3인 배열이 이제 생성이 되어서 각각 참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배열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1이라고 하는 거는 행수를 이야기를 하고요. 0 인덱스에서 참조하는 배열이 길이 2짜리니까 그래서 길이 2짜리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1 인덱스에서는 길이 3짜리 배열이 참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1 인덱스 위치에서는 이와 같이 길이 3짜리 배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인덱스는 0, 1, 2가 되겠죠? 0행, 0열이 되고, 이거는 0행, 1열, 자, 이거는 1행, 0열, 이거는 1행 1열, 요거는 1행 2열이 되겠죠. 그래서 0,0이라 볼수 있고, 이거는 0,1, 이거는 1,0, 이거는 1,1, 요거는 1,2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내가 10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스코어 변수에 자, 일단 행의 인덱스 번호 0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열의 인덱스 번호 1이죠. 그래서 1을 넣고, 자, 이렇게 해서 10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 10이 저장이 돼요. 만약에 이 위치에다가 내가 20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행의 인덱스 번호는 1이고, 열의 인덱스 번호는 2잖아요. 그러면은 scores, 일단 행의 인덱스 번호 1에다가 그 다음에 열의 인덱스 번호 2를 줘서 자 이렇게 20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다시 해볼까요? 자, scores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 처음에 행수를 지정한 바로 이 1차원 배열을 참조를 해요. 그리고 0 인덱스에서 다시 길이 2짜리 배열을 참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 인덱스에서 키리 3짜리를 다시 참조를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스코어스 랭스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그래서 스코어 변수가 참조하는 배열의 길이니까 얘가 참조하는 배열의 길이는 2죠. 그래서 이건 2가 나오고, 자, 스코어 0점 랭스 하게 되면은 0이 참조하는 배열의 길이니까 2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스코어 1점 랭스 하게 되면은 1 인덱스가 참조한 배열의 길이니까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바는 계단식 형태의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계단식 형태의 다차원 배열은 잘 쓰이지도 않아요. 바로 전에 했던 행렬 구조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바는 이런 형태의 계단식 구조도 생성이 가능하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값 목록을 이용을 해서 다차원 배열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값 목록을 2차원 배열로 생성을 하려면 이와 같이 2차원 배열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자, 중괄호 이렇게 붙이고, 이 안쪽에서 다시 중괄호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깥 중괄호의 요소는 이 안쪽 중괄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쪽 중괄호의 개수가 바로 행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 중괄호의 이 값의 개수가 열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int 타입의 2차원 배열 변수 score를 선언하고요. 중괄호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자, 다시 중괄호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바깥 중괄호의 요소는 안쪽 중괄호니까 안쪽 중괄호의 개수는 두 개죠. 그래서 0 인덱스, 1 인덱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안쪽 중괄호에 다시 값이 두개 들어가 있죠. 그럼 요거는 0 인덱스에 0 인덱스, 1 인덱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1 인덱스에 0 인덱스, 1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95라고 하는 이 값을 내가 얻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자, 이와 같이 0 인덱스에 0 인덱스, 즉 요렇게 주면 95가 얻어지는 거고요. 내가 지금 96을 얻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1 인덱스에 1 인덱스 하게 되면은 96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제를 작성해 볼게요. 먼저 2차원 배열 변수 매스 스코어스를 선언을 해요. 자, int 타입으로 주어졌죠? 자, 여기에다가 행렬 구조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new int, 자, 이 곱셈 행렬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주면 되죠? 기본적으로 배열은 타입에 따라서 초기 값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nt 타입이니까 아마 이 2차원 배열에는 모두 0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2차원 배열에 행수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열수가 세 개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요소를 출력하려면 중첩 포함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for를 하나 작성을 하고요. 또 안쪽에다가 또 for를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바깥 for는 행수를 가지고 반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 for는 열수를 가지고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깥 for부터 먼저 작성을 하면, 자, int i는 0, 즉 행의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i는, 자, 2보다 적을 때까지 반복해라. 왜냐하면 행수가 두 개니까요. 그래서 행수가 두 개면 인덱스는 어떻게 돼요? 0하고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for는 i가 0, i가 1이 될때 실행을 하고, i가 2가 되면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자, 한 번씩 반복할 때마다 i를 1씩 증가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열수만큼 이 for가 또 반복이 돼야 되니까, 자, int k는 0, 자, k는 3보다 적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열수가 3개니까 열의 인덱스 번호는 0, 1, 2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반복할 때마다 k를 1씩 증가시켜 주는 거죠. 자, 이제 출력을 해볼 건데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먼저
매스 스코어스라는 변수 이름에다가 자, i 인덱스 번호를 먼저 출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k 인덱스를 출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소의 값을 출력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스 스코어스 자, i 행 인덱스에 k열 인덱스의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줬어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0행 0열에는 0이 지정되어 있고, 0행 1열에는 0이 지정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1행 2열까지 모두 0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생성을 하게 되면 행렬 구조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계단식으로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ystem.out.println. 자, 일단 빈 행을 하나 띄워주고. 자, int 2차원 배열 변수 english scores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일단 행수만 결정을 하고요. 열수는 이렇게 비워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 English Scores는 1차원 배열 길이 2짜리를 이제 참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English Scores 0 인덱스는 다시 길이 2짜리 배열을 참조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English Scores 1 인덱스는 다시 길이 3짜리를 참조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단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0행에는 열수가 2개, 1행에는 열수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단식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다 해볼게요. 자, 이 위에 for 문을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붙이고, 자, 여기에 변수 이름만, 자, 교체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요거를 바꿔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니까, 여기에 예외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자, 이 예외는 배열에서 인덱스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예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요, 인덱스 2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2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계단식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바깥 포문은 행수만큼 반복을 하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요. 이 안쪽 포문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 i가 0일 때, 이 안쪽 포문은 몇번 돌아야 돼요? i가 0일 때, 열수는 2개니까, 이 폼으로 두번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두번 돌까요? 자, 여기 보면은 조건이 세번 돌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i가 0일 때 k는 0, 1, 2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k는 2가 될수 없죠. 왜냐하면 0 인덱스에서 참조하는 배열의 길이는 2잖아요. 그러면 기껏해야 0, 0, 0, 1 이까지인데 이 조건에서 k가 2가 될수 있기 때문에 0, 2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k가 2가 되기 때문에 이 인덱스 2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인덱스 out of bounds exception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수를 고정적으로 주지 말고요. 이 자리에다가 English scores의 i 번째에 자, length라고 하는 속성을 주면 결국 이거는 해당 행에서 참조하는 배열의 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0 인덱스 행에서 참조하는 배열의 길이는 2고 1 인덱스 행에서 참조하는 배열은 3이잖아요. 그래서 i가 0이 될때이 length는 2가 되고 i가 1이 될때이 length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의 번호에 맞게끔 이 for가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아까처럼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생기지 않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다시 빈 행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값의 목록을 가지고 2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int 타입의 2차원 배열 변수 java scores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에 중괄호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 중괄호를 두 개를 작성해요. 자, 이 말은 java scores라고 하는 이 변수는 2차원 배열을 참조한다는 뜻이고요. 행수는 두 개가 된다. 그러면 열수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래서 열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값을 주는데, 자, 95, 80. 그리고 여기에는, 자, 92, 96.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곱, 이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만약에 뭐 90, 그 다음에 여기에 뭐 85.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곱, 3 행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바깥 중괄호의 요소의 수가 행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 중괄호의 값수가 열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자, 하나, 둘, 이 곱, 3 행렬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자, 이렇게 값의 수를 틀리게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행렬 구조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계단식 구조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행수는 역시 두 개지만 들어가는 값의 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2열이 되는 거고 이거는 3열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값의 목록을 가지고도 행렬 구조 또는 계단식 구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책에서는 이제 값이 85가 아니라 80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자,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위에 포문을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자, java scores라고 하는 이 변수로 전부 다 대체를 해줄게요. 자, 여기하고, 자, 여기하고, 자, 여기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i가 0일 때, 자, 이 값은 뭐가 나올까요? 하나, 둘,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안쪽 포는 두번돌 거고, 자, i가 1이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얘가 되면, 자, 이 값은 3이 되겠죠. 하나, 둘, 세 개니까. 그래서 포문은 세번돌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하면,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int 타입의 배열이기 때문에 기본 값이 전부 다 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1행 2열에 내가 값 10을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math_scores에 자, 1행이라고 하면은 인덱스로 1로 보죠. 자, 그 다음에 2열이니까 2를 인덱스로 본다면 이렇게 줄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주고 여기다 10을 이렇게 저장을 해봤어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와 같이 1행 2열. 자, 요거는 이제 인덱스 번호니까 1인덱스의 행에 2인덱스의 열의 값은 10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